네, 안녕하십니까. 필승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조준민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삼성의 SM7 노바 차량 되겠는데요. LPG를 갖고 있는 노바 차량, 굉장히 인기가 많죠. 또한 LPG인데 용도 이력도 없고요, 안쪽에 옵션 굉장히 풍부합니다. 일단 파노라마 슬로프 있고요,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어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한번 들고 나와봤는데요. 자, 등급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의 SM7 노바 LPG 차량입니다. LPG 2.0 등급이고요. 차 연식은 2018년 12월 등록했어요. 아직 신차 보증 5년에 10만이죠. 23년도 12월까지도 신차 보증이 가능한 그런 차량인데요. 키로수도 4만 키로도 주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3만 7천 키로가량 주행을 했고요. 아쉽게도 뒤쪽에 약간의 수리 이력이 있어서 사고로 잡혀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액을 꽉 잡고 나왔는데요. 사고가 어디 났냐, 이쪽에 성능점검 기록부 한번 딱 길게 띄워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뒤쪽에 단순 수리와 판금만 몇 군데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게 들고 나와봤습니다. 하지만 하부에 미세눈에 단 한 방울도 없고요. 이 차량의 금액 1390만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들고 나와봤는데요. 보통 이 정도 연식의 키로 쓰면은 1500, 600 정도가 호가합니다. 그렇지만 1390만원에 뒤쪽에 약간의 수리력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들고 나왔기 때문에 메리트 있는 금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쪽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HID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LED 데이라이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방 감지기 당연히 있어야겠죠. 또한 앞유리와 본네트, 범퍼 쪽에는 스크래치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완전 깔끔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앞 타이어는 뭐 거의 신품급 그 자체예요. 80% 이상 남았고, 휠 컨디션 스크래치 거의 없죠. 휠 쪽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사이드 미러, 리피터 잘 달려 있고요. 지색 바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스크래치가 있어도 잘 보이진 않겠지만, 자, 한번 잘 찾아볼게요. 여기 작은 문콕 하나 딱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자잘자잘한 붓펜 정도 두 군데 들어가 있는 거 외에는 굉장히 깨끗한 조수석 쪽 외판 자랑을 하고 있네요. 뒷타이어 앞쪽과 동일합니다. 80% 이상, 새거 이상 그대로고요. 휠 컨디션 역시도 깨끗한 휠 상태 자랑을 하고 있죠. 뒤쪽에 딱 보시면 후방 감지기 카메라 당연히 달려있고, 야, 리어램프 좋고요. 크롬라인 굉장히 멋있고요.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버튼 한번 딱 누르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뒤쪽에 순정 매트가 있네요. 안쪽엔 또 다른 매트가 있겠구나 유추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가스통은 어디냐, 아래쪽에 튜브형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준대형 세단인데도 LPG 차량인데 가스통이 뒤에 없기 때문에 적재 공간 굉장히 잘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문콕으로 인해서 붓펜을 칠해놓은 흔적 하나 보여지고 있고요. 다른 부분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이드 미러에 약간의 생채기만 존재하지만 진짜 감안을 할 수 있는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고, 뒷좌석 탑승하셔서 가죽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이렇게 2열에 탑승을 했는데요. 가죽 상태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죽 폭신감 그대로 살아있고요. 찢어진 부분 전혀 없습니다. 새것 그대로의 비닐로도 아직 있고요. 이쪽에는 컵홀더, 뒤쪽에 열면 전자기 열선 시트, 수납공간 열선 시트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 뒷열 에어컨 송풍구는 물론 코일 메트로까지 변경을 해줘서 이 차량의 디자인은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내등도 전부 밝은 빛으로 잘 들어오고 있네요. 지금 이제 앞쪽에 가셔서 썬루프 열어보면서 상태 보실 건데요. 썬루프는 다이얼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빨리 가보실게요. 네, 이렇게 운전석 탑승했습니다. 차량의 키는 스마트키, 카드키 잘 들어가 있고요. 브레이크 밟고 엔진 스타트 버튼 한번 딱 누르면 세레모니 한번 딱 보여주면서 시동 일발로 잘 걸리는 모습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경고등 들어오는 부분 전혀 없고요. 실키로수 보이시죠? 37,985km 주행을 한 차량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스티어링 쪽 굉장히 깨끗합니다. 찢어진 부분 전혀 없고요. 뒤쪽으로 오토 와이퍼, 볼륨 컨트롤, 오토 라이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전방 감지기 버튼, 그리고 측방 감지기 센서까지 들어가 있네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동 상태 잘 열리고 닫힌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토 윈도우는 앞열만 들어가 있으며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다고 말씀드렸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까지 그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다이얼식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2단, 3단, 마지막 끝까지 4단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열리고 닫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밑에 쪽은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요. 하이패스 룸미러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대시보드 쪽 부착물 없이 방향제만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센터 페시아 쪽에 순정 내비 매듭이 되어 있어요. 터치감 굉장히 좋습니다. 거의 새거 그 자체를 유지를 잘 하고 있고요. 밑에 쪽으로 비상등 버튼, 도어 락 버튼, 스마트 키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가능한 볼륨 컨트롤. 오디오 한번 들어볼게요. 야, 주파수를 잘 잡지 못하고 있음에도 찌지직거리는 소리도 거의 안 들리고 음량 굉장히 풍부합니다. 바로 밑으로 프로토 에어컨 공조기 들어가 있는데요. 오토 버튼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바람 세게 조절되는 모습 잘 보이실 거예요. 에어컨 가이터는 미리 테스트 해봤을 때 굉장히 정상적이었고요. 잿더리 공간, 12V 시거잭 공간, 기어 콘솔 라인에는 여기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함께 2구 컵홀더, 암레스트 공간도 이렇게 1열, 2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암레스트 안에는 USB 충전 단자와 악세선 포트까지도 잘 들어가 있네요. 후방 카메라 어라운드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파킹을 딱 놨을 때는 이렇게 후방 카메라가 잘 나오고요. 이쪽에 지금 약간 어둡게 보이는데, 요거는 약간 후진을 조금씩 하면은 이렇게 제가 지나온 부분은 다 잘 보이니까 어라운드뷰 전혀 작동 상태는 이상이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미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뭐 변속시에 키로수가 말을 해줍니다. 충격 전혀 없고요. 미션 상태, 엔진 상태는 굉장히 짱짱한 차량입니다. 나가서 엔진 소리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엔진은 열어놨고요. LPG의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키로수 3만 키로밖에 주행을 하지 않았죠. 4만 키로도 안 된 3만 7천 키로가량 주행을 한 만큼 엔진 미션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만큼 엔진 미션, 차량의 생명이죠. 그것만큼은 굉장히 짱짱하고요. 옵션도 안에서 보셨다시피 어라운드 뷰, 썬루프,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전동 시트, 메모리 시트, 심지어 열선 시트는 전좌석, 뒷좌석까지 배려를 많이 해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이 차량 삼성의 SM7 노바 차량이고요. 입전형 LPG 차량입니다. 18년 12월 등록했고요. 3만 7천 킬로 가량 주행을 했고 사고 이력 있습니다. 여기 성능 전공 기록부 앞전에서도 띄워드렸지만 요 부분과 영상 끝부분에도 한번 띄워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노유는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 차량 금액 1,390만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들고 나왔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차량 오셔서 시운전 직접 해보시고 같이 정비소도 나가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조준민 대리였습니다. 필승!